예, 안녕하세요. 금강의 부디 조재상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오이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올해 수해를 입어가지고 애호박이 원래 들어와 있었는데 다 캐내고 8월 10일 날 오이를 정식하고 정확히 지금 한 달 정도 된 오이밭입니다. 그래서 오이에 이제 주로 흰가루, 녹균, 잿빛 등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삼지장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계셔가지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과 함께 오이 재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품종은 뭐예요, 그러면은? 백다대기. 아, 백다대기. 네. 그럼 지금 정확히 한 달 된 상태네요, 그죠? 예, 예. 지금 이제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예, 예. 거의 한 달 됐고. 그러면은 그 오이에 오는 병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흰가루. 흰가루. 예, 균핵병. 균핵병. 녹균병. 녹균. 예, 잿빛 곰팡이. 녹균이 상당히 좀 많이 예, 심하죠. 예, 녹균 때문에 이파리가 이제 예. 가장자리부터 이제 노랗게 그 말라가는. 예. 작년에는 오이에 녹균이 어느 정도 왔었어요? 한 30%? 30%. 예. 수확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예, 수확은 정상적으로 되고.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게 지금 한 달 정도인데 아직은 뭐 흰가루 같은 게 올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 지금 왔으면 벌써 찍혔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작년에는 방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이 방제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살충제, 살균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흰가루 전용약. 아, 잘 들어요? 잘. 흰가루 그냥 많이 하는 거죠, 많이. 예. 많이 치는 거죠, 여러 번. 아, 올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이제 심어 놓고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삼지장 예, 예. 한번 쳐주고 예. 그러고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삼지장으로 갔다가 이제 다른 살균제 살균제는 다른 건 살균제는 하나도 안 쓰고 삼지장 예. 쓰고 그리고 이제 살충제 예, 예. 진딧물약하고 뭐 이제 청벌레 예. 그거 위주로 이제 그거만 한 거죠. 뭐가 이제 그걸 써갖고 무슨 약해라든가 아니면은 예, 예. 다른 거 뭐 그 병이 계속 진행되는 게 보이면은 예. 다른 걸 쓰는데 아 아직은 예 아직 미크 써보는 거 예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수확은 언제부터 일어나죠? 아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아 이미 수확이 시작이 됐어요? 예예 예. 아래쪽부터 아 예 이미 수확이 시작이 예. 됐구나. 그럼 지금부터 뭐 이 그 끝에 예. 내가 전번에 보니까 이 끝에가 좀 짓물러지는 이런 쪽이. 아, 여기는 이제 물릉병이 예. 이거는 지금은 없어요. 예, 아니 다른 농장 보니까 예.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여기께 이제 포도송이 마냥 예예 예. 조금 습하면은 이렇게 그게 무슨 병이죠 그게? 일종의 물릉병식이지. 아, 예. 물릉병식.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병이 없는데 만약에 다시 이제 시간이 더 진행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녹균병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좀 일교차 네. 심해지고 네. 하면은 가장자리부터 네. 녹균병.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수확이 진행됩니까? 10월 달까지요. 다음 달. 네. 그럼 여기 이제 10월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여기 다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면은 이제 묵었다가 예. 내년에 이제 다시 호박 들어가죠. 아, 애호박. 예. 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뭐 깔끔한 것 같아요. 전혀 예. 그죠? 흰가루나 예. 뭐 녹균도 아예 지금 하나도 없고. 예. 그럼 이제 10월까지만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수확은 예.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은 작년 상황을 한 번만 조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오이 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작년에는 예. 예. 이제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여기 끝선을 딱 질르고 나면은 예, 예. 이게 끝선을 질르고 나면은 바로 이제 제일 먼저 오는 게 녹균병이거든. 아. 근데 이제 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파리도 가실가실하고 예, 뻣뻣하고 예. 예. 그러니까 녹균병 걱정은 안 하는데 예. 뭐 그냥 그것만 쳐도 잘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아, 아직까지는. 예, 예. 실제로 이제 지금 녹균기는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예. 그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흰가루는 아예 그냥 뭐 0%라고 보면 되고 지금 현재 예, 예, 예.
이 보니까 하우스 작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흰가루들이 제일 많이 문제되더라고. 네. 보니까 오이는 흰가루 녹균. 예, 수박, 참외, 오이 뭐 이런데 보면은 흰가루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삼지장을 많이 적용을 해보는데 참외, 수박, 오이 뭐 애호박 이런데 다른 건 몰라도 흰가루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흰가루거든요. 그럼 저게 삼지짝만 하신 거예요? 황금콤비하고 섞어서 하신 거예요? 섞어서요. 아, 섞어서. 예.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굳이 돈이 두 배로 드니까 황금콤비를 안 섞고 삼지짝만 해도 예방효과는 충분한데 예. 약간 이제 조금 기미가 안 좋다면 그때 황금콤비 섞어도 괜찮거든요. 예. 예. 근데 처음부터 그냥 섞어서 하신 거네요. 그죠? 네네. 예. 그래요. 오늘 보니까는 어쨌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크게 이상이 없이 잘 가고 있는 네네. 그런 상태네요. 네. 하여튼 사장님 뭐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